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엑셀 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 파일의 내용이 좀 많아요. 데이터가. 그리고 워크시트와 워크시트 간에 서로 관련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은 하나인데 워크시트 두 개를 나란히 하나면에 놓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나 어떻게 하지? 두 개 워크시트 나란히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엑셀의 문서에 내용이 많아요. 데이터가 많을 경우 이 항목이 끝까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효과적으로 창을 나눠서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 보죠. 자, 저 엑셀 열었어요. 데이터가 이와 같아요. 네. 4월, 5월의 매출표가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사람이 이걸 이게 뭐야? 항목이 뭐야? 이 필드, 이 바로 항목이 도대체 뭘 나타내는지 안 보이죠? 이럴 경우부터 가볍게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이 헤드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우스를 일단은 이렇게 A의 2번지쯤에 놓으세요. 그리고 곧바로 갑니다. 나 보이는 게 안 보여. 보이는 건 무조건 보기 메뉴 옵니다. 보기 메뉴에 오면은 통합 문서 보기, 표시, 확대 축소, 창 보이죠? 바로 창부터 이야기할게요. 창에서 틀 고정, 이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띵. 자, 누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첫행 고정할 거니? 네. 이렇게 눌러놔요. 그러면 딴딴딴딴딴 이렇게 굴려서 어때요? 데이터를 봐도 아, 이게 부문이 과자구나. 담당자가 문소미씨야. 예, 상품 분류 껌이네. 종류는 민트껌. 인도양 약국에 납품했구나. 이렇게. 됐죠?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틀 고정 눌러서 틀 고정 취소 요거 누르면 돼요. 간단하죠? 이제 어때요? 아, 그렇군요. 해제가 됐군요.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목이 이 데이터도 많은데 항목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걸 비교를 할 때, 자, 항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날짜, 부문, 담당, 상품 분류 얘네들은 고정을 하고 이 뒤에 내용들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커서를 놓으면 그 놓은 바로 앞에 10가지 딱 분류가 돼요.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면 여러분이 스크롤 바로 어때요? 이렇게 조정하면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움직여서 여러분이 항목을 이렇게 뒤에 안 보이는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누기 취소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이 많아서 이 중간쯤에서 이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뒤에 30번지에 놓고 나누기를 누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여러분이 데이터와 그 보이지 않는 다른 나머지 항목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면에서 이렇게 비교하고자 할 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나누기 다시 한번 누르면은 해제됩니다. 가능하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파일을 서로 다른 파일을 열 때는 그냥 모두 정렬을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파일 안에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내역이 나왔는데 첫 번째 워크시트는 4월달과 5월달의 매출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크시트가 6월달의 매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두 개의 매출 워크시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문서인데 두 개를 나란히 놓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4, 5월에다 놓쳐 마우스를 뭐. 그리고 여기 여러분 메뉴에 보시면은 창 그룹에 새 창, 보이세요? 이 애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창이, 매출 내역 현황 2, 이렇게 생겨요. 두 개가 된 건가요? 예. 그럼 보기에서, 자, 여러분 여기, 이새 창을 눌러야지 나란히 보기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나란히 보기 이 메뉴 활성화 됐나요? 예, 눌러보세요. 띵. 그러면 어때요? 4월, 5월 매출표, 6월 매출, 어때요? 트윈스가 됐네? 예, 이렇게 돼요. 됩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속상해요. 세로가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저는 가로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두 정렬, 요거 보이죠?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여러 개면 바둑판, 가로, 세로. 아마 이거 가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 세로로 바꾸면 돼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로보다는 세로가 보기가 편하시니까. 됐나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움직여서 또, 어떤 분은 편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불편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시 스크롤 요거거든요. 이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요거 취소 누르면 동시 스크롤이 되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됐나요? 나는 나가 안 되는데요. 오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아, 왔다 갔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면 제가 좀 보여드리죠. 4, 5월 매출표 있죠. 저 여기 한번 눌러볼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담당 그 사원이 있거든요. 담당 사원별로 어떤 특정한 사원의 그 거래 내역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4, 5월 달과 6월 달을. 그런 경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매출 비교를 여러분 여기 메뉴에 우선 4, 5월 달에서 제가 데이터에 필터를 해볼게요. 필터요? 네, 필터. 걸러낸다 이거죠. 필터. 이렇게 눌러서 난 담당자별로 좀 확인 좀 해볼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담당자를 골라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최민기 씨와 하서진 씨. 확인. 그러면 최민기 씨와 하서진 씨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들이 올린 매출액의 합계, 4, 5월 달두 달의 합계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합계를 구합니까? 네, 이렇게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났나요? 제가 확대를 좀, 네, 이렇게. 자, 는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토탈은 합계인가요? 네, 여러분, 이 토탈은, 이런 함수를 다 포함해요. 평균도 구할 수 있어요. 개수, 최대, 최소, 곱하기, 뭐 표준, 편차, 분산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합계는 9번이에요. 이런 함수가 있다니. 예, 9번이에요. 그리고 범위는 바로 여기 데이터 241까지죠. 자, 여러분 여기 위에서 i의 여기 여러분 여기 11인가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범위를 잡아줍니다. 어디까지요?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요. 맞게가 나와요. 아, 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아,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이거예요. 그럼 답이 홈탭에서 일단은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컨트롤 1. 자, 헷갈리니까 제가 쉼표를 찍어 보죠. 숫자. 천단의 구분기호 사용하고 확인. 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166만 5920원. 두달 동안에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최민기하고 하서진 두 직원이 올린 합계예요. 됐죠? 자, 근데 이제 6월 달 매출액 갑시다. 자, 이렇게 눌렀어요, 제가. 똑같이 뭘 해줘요? 예, 네, 필터. 데이터에서 필터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요. 담당자. 누구요? 모두 선택 빼고. 최민기하고 하서진 두 사람이에요. 확인. 눌렀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아요. 맨 끝에 가서 이들의 합계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이죠? 자, 이렇게요, 여러분은 서브 토탈 하고 9번이죠? 합계 9번이에요. 그리고 구할 내용 여러분이 아이에 자, 쭉 올라가서 나 아이에 여기 10번지부터 쭉 닫아 141까지 가로 닫고 엔터를 쳐 보니까 103만 7200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확인돼요? 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와, 정말이네? 예. 네. 그럼 여러분이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166만 5920원. 그리고 얘는 두 달을 합해서 이 정도. 근데 6월달 한 달에만 103만 7200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아, 이두 직원, 최민기 씨하고 하서진 씨, 이두 직원이 올린 합계는 4월, 5월의 합계보다 6월달이 좀 더 왜 매출액이 더 높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얘는 두달 동안의 이금액인데 얘는 6월 한달 동안의 이금액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개를 놓고 나란히 월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란히 보기예요. 아, 알겠어요. 그럼 나란히 보기 전 취소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창 하나 닫으면 끝나요. 아, 정말요? 예, 이렇게 돌아오면 끝납니다. 우와, 그럼 필터링 한거 그대로 있나요? 있어요. 여기. 아, 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나란히 보기는요, 데이터의 양이 서로 많으면서, 그리고 뭡니까? 두개 각각의 워크시트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워크시트 각각을 비교, 나란히 비교할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필터 해제는 어떻게 하죠? 네, 바로 데이터에서 필터 깔때기 그림 체크되어 있죠? 이거 한번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4, 5월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해요? 네, 해제.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기 메뉴에서 또 많이 활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예요. 어디요? 자, 여기 여러분,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하고 기본, 요거 두개 보이죠? 자, 얘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A의 1번지에 마우스를 일단 놓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인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쇄를. 그럼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실 거예요. 인쇄. 여기. 보면은 여러분 미리 보기가 뜨거든요. 그쵸? 자, 인쇄 누르면은 인쇄가 되는 상황이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날짜 부문 담당해서 수량까지 나와 있어요. 아, 한 페이지에 이게 다네요? 네. 근데 뒤로 가보면 매출 금액이 잘렸어요.
안 나온 거예요. 아, 여기서 잘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잘렸을 경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얘까지 한 페이지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바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보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요.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 여기 파란색 점선 보이죠? 이게 뭐냐면, 현재 한 페이지가 잘리는 게 바로 여기서 잘린다는 얘기예요. 아, 이해되죠? 그리고 문서는 여기가 끝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1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는 2페이지 분량이에요. 아, 이게 바로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페이지를 나눴을 때.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 1페이지 매출 금액까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이 파란색 점선 있죠? 이 얘를 꾹 눌러서 드래그하여 끝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어때요? 파란색 점선 없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인쇄를 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여러분, 인쇄 미리 보기는 단축키 컨트롤 P. 어때요? 매출 금액이 나옵니까? 나와요. 와, 이렇게 되네?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게 지금 한 페이지, 총 다섯 페이지 분량의 문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이게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은 어때요? 아, 인쇄돼서 나오는데 이게 어떤 항목인지, 이게 뭐고? 이게 뭔지 항목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비교해서 아, 얘가 날짜다. 얘는 부문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매 페이지마다 이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이거. 네. 이거는요, 여러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일단 이 화면에서 기본으로 다시 눌러보세요. 기본. 이렇게. 돌아왔나요? 기본? 예. 네. 자, 기본 돌아온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리본 메뉴 눌러줘야 돼요. 여기에서, 자, 여기 여러분 보이세요? 요거 옵션, 페이지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은, 시트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반복할 행, 보이죠? 여기를 클릭하고, 여러분이 A의 1번지부터 I1행, 보이죠? 바로 얘네를 반복할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곧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어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이거 당연히 나오죠? 두 번째 페이지 눌러보세요. 어때요? 허허허, 나온다. 세 번째 페이지도 나와요. 이해돼요? 예. 네. 이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스테디셀러와 같은 예,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인쇄를 할 때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에서 요 A의 1번지부터 여기 7번지까지 내용, 요 내용만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부분만 인쇄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가능해요.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보이죠? 요걸 눌러서 인쇄 영역 설정만 하세요. 이렇게.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P
단축키 컨트롤 P예요. 눌러서 보시면 어때요? 네네네. 그렇게 나오네요, 정말. 네. 그 부분만. 이렇게 해요. 그럼 용지 가로로 인쇄하는 거 없나요? 여기. 용지는 세로 방향 대신에 가로 방향. 이렇게 고르면 돼요. 가로 방향 된 건가요? 됐죠. 응. 이렇게. 네. 그렇군요. 뒤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인쇄 영역 다시 해제하고 싶어요? 요거, 목록 단추 눌러서 인쇄 영역 해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저 인쇄할 때요. 이거 A열, B열, C열, D열, 1, 2, 3, 4. 제가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학생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A열, B열 이것도 나오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거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어딨나요? 여기 여러분, 시트 옵션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시트 옵션에 눈금선 제목 인쇄할게요.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그럼 나와요? 네, 보여드리죠. 컨트롤 P. 요거 어때요? 네네네네 나오네요. 이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아마도 간단하니까 금세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 없으면 빼요. 평상시에 나 이거 안 써. 빼면 됩니다. 됐죠?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되게 예민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미리 보기 했잖아요, 우리. 저도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기에서 아까 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거 하고 기본 누르면은 여러분이 미리 보기를 한 번이라도 보면은 여기에 그거 한 페이지 여기서 나뉘어져 하고 얇은 이렇게 점선이 나와요. 미리 보기 선이거든요. 그게 나온다면서 되게 예민하게 나 그거 감추고 싶은데 안 감춰줘. 속상해. 이런 분 계세요. 그거는 어디서 하느냐면 그것도 없앨 수 있나요?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어디서요? 화일에 무조건 세부적인 다용도실 옵션이에요. 옵션이요? 네, 옵션에 들어가면은 고급 그 메뉴 보이죠? 무조건 고급이에요. 고급에 들어가면은 많이 내려가세요. 좀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 워크시트에 표시 옵션에 보면은 페이지 나누기 표시 요거 보이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기본 체크되어 있거든요. 이거 체크를 저는 이게 불편해서 빼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냥 이거 빼면은 돼요. 그러면 절대 점선 안 나와요. 진짜요? 예, 확인. 점선 안 나오잖아요. 난 나오는데 이제 안 나와요.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메뉴 전부 다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식 계산에 있어서 예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식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식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엑셀 네,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네, 별뭐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갑을 병정축 데이터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시트 2에, 비어있는 시트에.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버튼 스톱 누르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적의 평균을 구할 생각이에요. 성적 평균.
그러면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성적에 가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참조하여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평균 성적 구할 때, 보통 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평균은 공식을 어떻게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죠, 여러분? 시그마 옆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평균 준비되어 있어요. 평균 이거 누르면 는 average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줄게 이 뜻입니다. 단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가로 안에다가 평균을 구할 범위만, 셀 참조 범위만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바로 이 성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요? 성적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꽝 쳐서 아, 답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말 맞죠? 응.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워크시트,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을 자주 계산에 참조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참조 영역,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영역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즉, 성적 워크시트의 D5번지부터 D14번지를 이름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자, D5번지부터 D14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공간이 이름 상자라는 공간이에요.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D5에서 D14를요? 네. 자, 범위 잡았죠?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성적이라고 쓸까요? 네, 성적.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범위. 즉, D5에서 D14를 제가 범위로 다시 잡으면 보세요. 이름 상자에 성적이라고 뜨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D5에서 D13까지만 잡아볼게요. 어때요? 성적이란 이름이 뜨지 않네요. 예. 얘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너가 성적이라는 이름은 D5에서 D14까지를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범위, 약속된 범위에서 하나, 두개 모자라도 또는 넘쳐도 그 이름이 뜨지 않아요. 오, 희한하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지정된 겁니까? 예!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지정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트로 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자,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 평균 보이세요? 예, 클릭. 그리고 여기다 성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와, 이게 계산된다고요? 됩니다. 엔터 꽝. 아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와, 정말 편한데? 그럼요, 여러분. 수식을 봐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예. 네. 이런 면에서 이름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성적의 총점. 자,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점은 더하는 건데? 예. 네.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합계, 시그마.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안에 합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성적이죠, 뭐. 그쵸? 엔터 꽝. 나와요.
767점. 됐죠? 아, 편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아, 그러면 이름은, 제가 만약에 이 이름을, 그 성적이란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울 때도 여기다 쓰나요? 아니요. 아, 여러분, 이 이름 상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지우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이름은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 수식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리본 메뉴? 네, 이 수식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띵. 그러면 여러분, 수식 누르면 가운데 센터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참고로 이 애는 단축키 컨트롤 F3.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 어때요? 뜨지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은 성적 워크시트에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달러가 붙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을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을 하면, 특정 범위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하면 그 영역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이 되니까 절대 번지 영역으로 세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뭐요? 아, 학생 이름이 지금 이렇게 개까지 나왔는데요. 밑에 이름이 저팔계라는 애가 한 명이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존에 D5에서 D의 14까지가 성적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느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컨트롤 F3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름의 범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지금 편집 요거 뭐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D에 15번지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14를 여러분이 지워서 어떻게 해요? 15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예, 영역이 이제 D의 15번지까지가 성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닫기 누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닫기. 자, 여러분 범위 바꿨습니다. 시트 2에 가보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평균과 총점이 알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에 저팔계 데이터 8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 평균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든가 기존의 것이 빠져서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돼서 여러분이 고치면은 그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이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만 여러분 실력을 업시켜서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를 눌렀을 경우, 자, 보세요. 성적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래요. 이 뜻입니다. 삭제됐어요. 닫기 누르면 수식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name이란 에러가 떠요. 우리 엑셀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이런 에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에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지정한 범위, 요 범위에 대한 거, 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하, 이해돼요? 자,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외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학생 이름 가불병정 보이죠? 자, 이 학생 이름을 여러분이 또 다른 업무에서 얘를 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이름 범위를 잡아보세요. 저팔계까지.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디에서 이름을 지정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학생명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두 글자 이름. 엔터꽝. 이렇게. 이름 지정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2로 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 학생, 그 다음에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명, 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 이름은 이미 여기 워크시트에 등록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학생명을 입력할 때 학생 이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요 범위를 이름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갑, 뭐, 을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타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C의 4번지부터 뭐 C의 한뭐 13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예. 네. 더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잡았죠? 그리고 이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러분? 데이터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도구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네. 유효성 검사 이 애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설정에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값.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목록. 됐어요? 그러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고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목록 데이터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 예.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목록에 고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본. 그럼 원본에 뭐를 입력하느냐면, 바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본에다가
나는 이름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럼 이름 썼죠? 이 앞에다가 참조를 한다는 뜻으로 번쩍이 돌아가죠? 는. 이퀄 기호를 빼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을 쓰고 안 쓰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런 뜻으로 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와, 정말 이름으로 지정한 애들이 다 뜨네. 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약속된 데이터만을 목록에서 고르기 때문에 오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안전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을 참조하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이름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안 돼요? 아, 그것도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제가 임의로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목록하고 원본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참고로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갑, 쉼표, 을, 쉼표, 병, 쉼표, 정네 개만 할게요. 갑을 병정 이렇게 쉼표로 확인. 끝이에요. 그럼 눌러볼게요. 이렇게. 아, 네네네네. 이땐 는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니까. 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목록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요?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이름을 반드시 는 쓰고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학생 이름, 이거 범위를 제가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아, 예,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까 컨트롤 F3이었죠. 단축키 들어갑니다. 편집을 눌러요. 이때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이 말, 이 이름 상자하고 헷갈려. 그래서 학생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학생명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딴. 바뀌었죠? 닫기. 됐어요? 세트 2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얘도 목록 그대로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어째서 나오죠? 아까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학생명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어때요? 와, 학생명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엑셀에서 원래 이름을 학생명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일이 안 바꿔도 돼요. 지가 알아서 데이터 내용 그 범위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지정하고 지우고 이름의 범위를 바꿔보고 지금은 비록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일단은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이름의 좋은 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수식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그 동적인 범위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